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이웃의 어려운 분들에게는 마스크 한 개도 소중한데요. 강서구 의용 소방대에서는 취약계층에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을 위한 착한 마스크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강서 구민영상기자단 김계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서구 의용 소방대원들은 지난 30일과 4월 1일, 3일, 4일간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에서 코로나19 방역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한데요. 저희 의용소방대원들이 예방에 필요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서의용소방대원들은 피켓과 포스터 어깨띠를 두르고 마스크 착용과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방법을 안내하며 면 마스크와 소독제가 담긴 코로나19 예방 키트를 준비해 주민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하기도 겁이 나고 마스크가 없으면 불안한데 이렇게 나누어 주시니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한편 강서의용소방대는 공공마스크를 기부받아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에게 양보하는 착한 마스크 나눔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강서의용소방대원들의 따뜻한 마음은 어려운 이웃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계환입니다.